네, 생방송 제주의 쇼트입니다. 아, 어제 아주 강풍과 함께 비도 많이 내렸어요. 다들 좀 피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제 태풍급 비바람 탓에 뭐 배편이고 뭐 항모편이고 결항 지연도 많았고요. 특히 네. 이제 농촌 피해 없으신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요. 아, 이게 진짜 뭐 태풍급 바람이다. 그래서 뭐 한라산에는 초속 25m 이상 불었대요. 그래서 아주 이제 강한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잠 설치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바람이 워낙 많이 불어서 아무쪼록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요. 6월의 첫 번째 금요일입니다. 생방송 제주가 좋다. 오늘 소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우리 이은정 씨, 극한 네. 리포터라고 하는 이은정 리포터가 준비했는데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을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는 자리를 좀 잡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도 또 그에 못지않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의 행선지 역시나 바다입니다. 또 바다네. 아... 어? 이 포즈가 힌트인데요. 뭔지 아시겠어요? 해녀가 되셨나? 어때요? 똑같죠? 극한 리포터 이은정이 갑니다. 이제 땅 위와 베일을 건너 물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아유, 네. 어쩌냐. 오늘의 극한 도전, 바로 제주의 상징, 강인한 제주 해녀 도전기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녀학교 신입생들과 함께하는 해녀 도전기, 지금 만나보시죠. 아유, 저 몸짓은 뭐죠? 아유, 어렵더라고요. 물속 웨이브. 한림에 있는 해녀 사관학교, 제주 한수풀 해녀학교입니다. 지금 이론 수업이 한창인데요. 우리 제주 한수풀 해녀학교는 2008년 개교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현재까지 그 12회 그 입학생을 맡게 되었습니다. 해녀가 되고 싶은 사람이나 그 해녀 문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모집하여 일정 기간 동안 그 해녀의 소양 기술을 습득 연마시켜가지고 제주 해녀의 그 독특한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계승 발전시키고자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예비 해녀 해남들 하나라도 더 익히기 위해서 아주 진지한 모습입니다. 해녀가 되기 위해 가지고 뭐 해녀에 대한 이해나 또 해녀 정책에 대한 그런 거 또 그 유네스코 등재 관련 사항을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이론 수업을 마치고 드디어 바다로 나서는 신입생들. 실전 수업은 언제나 설레는 법이죠. 물에 들기 전에 올바른 장비 착용과 몸풀기 기본이죠. 저 준비운동부터 벌써 지쳤거든요. 오늘 준비운동 왜 이렇게 오래 하셨어요? 바로 물에 뛰어들어가고 싶은데. 물에 입수하기 전에 준비운동을 충분히 해야 몸에 긴장이 풀려서 네, 안전하게 사고 없이 할 수 있어서 준비운동을 좀 길게 했습니다.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는지 한수풀 해녀학교에. 제주에 내려와서 살면서 그 해녀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네, 제주에 내려온 김에 제주의 문화를 배우고 싶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장비를 착용하고 물질 준비에 나섰는데요. 3주차에 접어든 바다 수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진짜 해녀 선배들에게 잠수법을 배우는 날이라고 해요. 제가 실전 강의네요. 실전으로 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해녀로서 좀 뛰어들기 좀 자격이 괜찮지 않을까요? 뭐 여건은 좋은데 일단 물질하는 거랑 스쿠버 다이빙 하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요. 스쿠버 다이빙은 뭐 공기통 메고 들어가지만 물질 해녀들 물질 같은 경우는 자기 폐활량만 가지고 물에 들어가기 그렇죠.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고 또 기술적으로 더 필요하고 맞습니다. 해녀 물질 만만히 볼 게 아니었습니다. 초보자들은 특히 장비에 대한 숙지는 물론이고요 안전 교육을 확실히 받아야 사고가 나지 않겠죠. 자 들어가셨죠? 내신 걸로 어떻게 인정해 줬죠? 이걸 네. 계속 연속으로 하면 나중에 막 어지럽고 이거를 조금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는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지만 자주 해서는 안 돼요. 확 올라오면 충분히 시간이 그 바로 들어가려고 저기 뭐 있었는데 또 들어가고 나와서 충분히 정상호흡 될 때까지 쉰 다음에 무리하지 말라는 준비되면 또 다시 한번 또 무리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호흡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물속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13기 해녀학교의 교육생들은 모두 40명. 다양한 이유로 해녀학교를 찾으셨는데요.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와 날씨도 좋았네요. 날씨는 정말 좋았고.
아, 정말 바다. 잘하시는 편이에요, 저분. 아, 저 해녀에 대한 동경심이 있어서 좀 알아보고 해녀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아, 예전에는 환경도 되게 열악했을 텐데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고 힘드셨을 거란 생각을 했고요. 네, 조금 더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정말 대단하세요. 말에 무엇 하겠습니까? 우리 제주 해녀들 대단하시죠? 저도 한번 도전해봤는데요. 이게요, 어? 정말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게 잠수가 안 돼요. 저게 나름 혼자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디 감수과? 아니, 저게 잠수가 가라앉질 않습니다. 크게 하셨다. 저게 공기통이 있을 때랑 정말 달라요. 우리 해녀분들 엄지척 최고입니다. 존경심이 들더라고요. 고단한 작업에 점점 줄어든다는 해녀. 이렇게 해녀 학교를 찾아주는 학생들을 보면 흐뭇하시다고 합니다. 신기하지. 막 배우는 거 보면은 배워서 해녀하는 사람, 저 사람들도 있고 기특해 하는 거 보면은. 초여름이라고 하지만 조금은 차가웠습니다. 물속이 그래도 거침이 없는데요. 빠른 분들은 벌써 해산물을 채취하시더라고요. 소라를 딴데요.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도 따라하면 해녀소치분들 따라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없어가지고 이거 진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생업으로 하시던 분들이랑 어떻게 하시는지 너무 신기해요. 너무 빨리 조금 배워서 많이 따서 많이 따고 싶어요. 그 소원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 어느덧 물속 수업이 다 끝났는데요.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해녀분들 진짜 고생 많으시죠? 어떻게? 누구세요? 물질 진짜 고생 많고. 아니죠. 아니 어떻게 편집을.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네, 동생과 아, 감사합니다. 땅과 그 모든 정성이 개인 동기생들끼리 없이 벌칙 수행하셨네. 아니 얼굴에 벌 물렸습니까? 평소 물질하랴 학생들 가르치랴 우리 해녀 삼촌들 열일하시는데요. 오늘도 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또 저희들 많이 가르쳐 주신다고. 학기 선생님은 선생님은 가르쳐 줘야지. 가르치건데도 이거 막 우리서 한 5년 되면서 미국서도 오고 서울서도 오고 다 오랑 허영 막 물질들 배한 큰 점녀들 돼서. 저도 오늘 잘, 했나요? 응, 잘했어. 잘했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학생들은 매주 조별로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서로 돈독해지면서 멋진 배움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전날은 족발과 그 해녀분들을 이해하려고 진짜 꿀맛이더라고요. 그래도 좀 힐링이 되는 거죠, 여기 와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해녀 체험을 통해서 재밌고 알차고 뜻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해녀가 좋다! 제주가 좋다! 정말 좋다. 짧지만 강렬했던 해녀 물질 체험, 바다를 밭으로 평생 살아온 제주 어머니들의 강인함을 조금은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더 많은 해녀들이 배출돼서 제주 해녀, 그 이름 언제까지나 오래도록 계속되길 바라봅니다. 진짜 다시 한번 우리 해녀 네. 어르신 삼촌들 진짜 대단하셔요. 정말 존경의 진짜요. 박수 제가 보내드리고 진짜 싶어요. 너무 대단하세요. 우리 이제 뭐 이은정 리포터 스쿠버 다이빙 했다면서요. 아 제가 아니 실제로 했거든요. 제가 자격증도 있어요. 그런데 공기통이랑 웨이트를 차지 않고 들어가니까 이게 부력 때문에 잠수가 안 돼요. 이게 들어가지가 않는데 요거를 할 때까지 한 2, 3주 정도를 또 꾸준하게 해야지 조금 배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군요. 진짜 너무 대단하시고 해녀 어머님들 그 강인함이 엄청나십니다. 그리고 또 이번 학교에 수업생들이 너무나 열심히 배우고자 해서 또 제주 바다의 그 활기를 앞으로 정말 책임질 거라고 또 기대를 해봅니다. 진짜요? 그러니까요. 아 우리 정말 삼촌, 해녀 삼촌들 진짜 대단하셔요. 우리 그러고 보니까 잘할 것 같은데? 바쁜이랑 우리 먹방 자 선생님 아 진짜 강추 잘 어울리는데? 네, 강추들입니다. 아, 저는 진짜 생각 없으세요? 장래 희망 중에 하나가 이제 해남 되는 건데 진짜로 올해 저도 사실 입학을 고민했다니까 4월에 원서를 낼까 말까 고민을 진짜로 했었어요. 또 한스쿨 해녀 학교가 남녀 공학이에요. 네, 알아봤죠 제가. 맞아요 해남 있어요. 아, 진짜 알아봤구나. 아 저도 내년에 지원할 거거든요. 이 등치가 크다고 수영을 못할 거라는 그런 편견. 그 바다 코끼리가 얼마나 수영 잘해요. 근데 제가 자체 부력이 좀 있어서 잘 안 가라앉아요. 육상에서만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먹방 자 선생님은 따면 그냥 먹으실 것 같아요. 바로 또 그 맛. 그렇지. 정말 이 신선한 해물이잖아요. 짭짤한
그만. 안 돼, 안 돼. 우리 먹방사 선생님 안 되겠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 정말 해녀 정말 그냥 뭐 관심에 혹은 호기심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네요. 그럼요. 정말 우리 해녀 삼촌도 다시 한번 저희가 존경한다는 말씀 또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은정 리포터도 오늘 수고 많았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매주 기대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맛있는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우리 먹방 자 선생님과 함께 맛있으다 맛있는 여행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중산간 마을 조수리로 다녀왔는데요. 네, 이곳이 서부 지역의 교통 중심지여서 맛의 중심지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와 함께 조수리 먹방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 전 먹방길을 걷기 전에 자급자족 먹방을 해보려 합니다. 오늘 좌선에 분장하셨습니까? 아유, 삼촌 많이 잡아십디가? 아유, 돌은 잡혔는데 문어가 안 잡히네. 아, 이 동네 이거 다 먹어버려야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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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를 잘하세요. 어디서 찾았어요? 제주 돌문어를 잡지 못했지만 더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와. 이 양 실화입니까? 이야. 돌쏘? 이게 그 유명한 제주 돌문어입니다. 이야. 쫄깃쫄깃 돌문어. 근데 이 맛은 단맛이 난다는 거. 해녀 삼촌들이 낚아 올린 싱싱한 톡과 제주산 돌문어 듬뿍. 사장님, 어서 주세요. 어서요. 이 비주얼 봐. 와, 이 비주얼 미쳤다 이거. 미친 듯이 나오는 재료. 쌀알은 그저 거들고 있을 뿐. 그렇다면 야, 너희는 그렇죠. 누룽지죠. 누룽지가 되어라. 돌솥은 누룽지죠. 양념장을 안 넣고 그냥 먹었는데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자연에서 주는 그 톳과 문어에서 나오는 그 염분. 그 맛있는 달달한 그 소금간. 하지만 양념장 빼면 섭하잖아요. 아, 그렇죠. 양념장, let's get it. 어때요? 진짜 맛있을 어때요? 것 같아요. 어때요? 나 양념장을 좀 많이 넣었거든요. 근데 양념장을 강하게 하지도 않으셨어. 이 향긋하게 약간 도움만 더 줄 뿐. 네, 제가 바로 신개념 쌈창시장 좌 선생입니다. 물론 맛있겠지만 과연 어떤 맛일까요? 어떤 맛이에요? 알려주세요. 저희가 보통 고기를 많이 쌈싸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문어의 쫄깃쫄깃한 식감, 그 다음에 톳, 톳에 따닥따닥 이랑 씹히는 그런 뭐라고요? 재미, 엄청난 담백함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고기보단 더 좋은 맛이 나네요. 아~ 제주산 돌문어가 통으로 딱! 내 입으로 딱! 어머, 저 탱글탱글함 보세요. 어때요? 아, 야 이거? 와, 아, 칼국수라서 약간 국물이 답답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도 않아. 네가 진정한 제주산 돌문어냐? 내가 한번 맛을 보겠다. 제주 돌문어 인정, 인정. 전혀 안 질겨. 시원하다. 아, 야 이거 밥 말아야 된다. 밥 주세요 밥. 아우 밥 밥. 이거 밥 말아야겠다. 야 죽인다. 와. 오늘따라 진짜 힘겠지. 발이 가벼워. 진짜 맛있었나 보다. 정갈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소리 없이 강한 연밥 정식. 연밥. 여기 뭐라고 써 있네요. 아 제가 꿀맛이라고. 처음에 사찰 음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주스럽게. 약간 변형을 했답니다. 전혀 조미료 1도 없는 전혀 조미료를 쓰지 않는 그런 집이에요. 연잎에 숨겨진 찹쌀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야. 괜찮아 다 먹어줄게. 그냥 약인데요 약. 씹으면 씹을수록 이 단물이 단물이 입안을 가득 채우면서 지금 침샘이 폭발하고 있어요. 비지엠 뭐예요?
우리 부모님 여름 되기 전에 뭘로 보양을 시켜줘야 될까? 뭐 백숙 한 마리 할까? 생각했는데 이런 게 보양 음식이죠. 아, 맞아. 한약? 진짜 부모님이랑 같이 보양식? 우와. 옆으로 살짝 밀어주시고 요 음식들 드셔보세요. 어때요? 와, 반찬들이 조미료를 안 쓰고 들깨, 참기름 그런 것만 썼다 그러는데 아니 슴슴하니 간도 달려있고 고순내라 그러니까 확 어머니의 그 참기름 하죠. 때문에 그런가? 고소해요. 잘라 먹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아, 맛있는 음식 앞에선 예의를 차려야죠. 와. 아이고 짤 것 같은데 했는데 전혀 그러지 않은데요. 식감은 채소인데 맛은 고기예요. 굉장히 맛있는 부드러운 고기, 소고기. 굉장히 질 좋은 소고기, 부드러운 소고기를 먹는 듯한 느낌. 와우, 와우, 너무 좋다. 오케이, 연밥 정식이에요. 오케이. 오늘 좀 힘있어 보이세요. 온통 초록초록 세상. 여기부터 저기까지 다 말차예요. 맛있는 말차 세계로 입성. 이 보세요. 제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디저트들. 녹차와 말차를 전문점으로 하는 그런 카페입니다. 안 그래도 맛있는 파운드 케이크. 말차가 더해졌으니 얼마나 맛있을까요? 아이스크림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뭐야? 되게 부드럽다.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말차 크림? 생크림. 생크림이네요, 생크림. 말차에 약간 그 쌉싸름한 맛과 이 독특한 이 향이 싹 잡아주면서 이 단맛과 섞이면서 이 뽀송뽀송한 이 파운드 케이크까지 손대면 톡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푸딩. 애기 엉덩이 같아. 그렇지, 아기 엉덩이 탱글탱글하거든요. 어떡해. 아, 진짜 그 정도예요? 진짜? Amazing! 영어 나왔어. 이 뭐야 이거? 이런 디저트는 또 처음 먹어봅니다. 시원하고 깔끔하고 그 말차에 쌉싸름한 향이 싹 돌면서 입안을 싹 정리해주는 그 맛. 와, 푸딩 이거 한 조각 먹었는데 내 입이 가글대네. 벌써부터 농도가 느껴지네요. 말차가 초콜릿. 들어찬 생초콜릿. 나도 모르게 초콜릿을 먹었는데 입을 열고 싶지 않아. 입안에 공기를 넣고 싶지 않아. 다 이 구강까지 확 다 느끼고 꼴딱 넘기고 싶어. 녹차하면 또 팝 아니겠습니까? 아, 이 맛에서 헤어나오지 않을래요. 와, 이 팥이 달걀이가 살짝 씹혀요. 진한 라떼의 맛인데 구수함이 더해졌다. 녹차, 팥, 다이어트. 근데 저는 이미 엄청 많이 먹어버렸다는 거. 마지막에 이거 먹고 다이어트 한다고 거짓말. 골라먹는 재미가 쏠쏠한 조수마을.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다음 주도 저와 함께 먹방길 걸어주실 거죠? 먹방! 야, 와. 우리 오늘은 진짜 코스로 잘 먹은 느낌이에요. 진짜 너무 맛있는데 가보고 싶어요. 돌문어 돌솥밥에서 그 문어 라면. 네. 와, 근데 이게 그냥 문어가 아닌 게 중요한 거죠. 돌문어라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제주 돌문어. 제주산 돌문어. 돌문어들을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요. 이게 제주산 돌문어를 사용하는 가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그 독특하고 연한 단맛이 나는 그 돌문어. 그 칼국수와 함께 넘어가는. 넘어가는 그 맛. 돌문어 최고입니다. 진짜. 전 개인적으로 자연식 밥사 너무 좋아하는데. 맞아요. 연잎밥 어때요? 솔직하게 좀 평을 다시 한번 좀 해주세요. 저는 정말 연잎밥이라는 거를 제주에서 많이 이렇게 찾아보지 못하는데 저는 처음 먹어봤어요. 그래요? 네. 근데 가격대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얼마죠? 반찬을 그걸 좀 말하기 말 안 돼. 근데 그거를 매일 반찬도 매일 만드세요. 정말 정성껏.
체험도 가능합니다. 연잎을 연잎밥을 만드는 체험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직접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구나. 사실 연잎밥은 그 연잎밥 자체로만으로도 되게 건강한 느낌인데 그쵸. 거기 그러니까 반찬들이나 이런 거 조미료를 전혀 쓰지 않은 그 들깨가루, 참기름 이런 걸로만 맛을 내는 네, 어머니의 그야말로 건강식. 참기름. 참기름 한 방울 탁 들어드려. 아 근데 오늘 진짜 돌문어도 그렇고 연밥도 그렇고 되게 건강하게 한상을 네, 잘 먹은 느낌인데 그리고 마무리로 말자 디저트. 정말 건강식하고 왔습니다. 좋다. 아. 그러게요. 아니 아까 이제 뭐 그 다이어트 된다고 했는데 그거 이렇게 먹고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요. 돌문어 한상 먹고. 과하게 먹었습니다 이번엔 좀. 많이 먹었죠. 예, 좀 살찌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이게 살이 안 찔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다이어트 한다고 말차 디저트 먹어야지. 우리 윤정 씨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저도 솔직히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저도 자 선생님이랑 좀 한 번만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 자꾸 왜 이래? 이렇게 잘 먹을 수 있거든요. 자꾸 왜 이래요? 아니 저도 좀 극한 직업에 좀 가보셨으면 네네네. 좋겠네요. 사실 이 자 선생님 먹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네. 이렇게 맛있게 먹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침샘을 이렇게 자극하면서 맛있게 드시는 것. 그래서 저도 가보고 싶나 그럼요. 봐요. 그럼요. 예, 맞아요. 근데 우리 사장님이 진짜 맛을 위해서 뚝심 있게 아까 그 돌문어 사장님 사장님은 맞아요, 맞아요. 계속 제주 돌문어만 고집한다면서요. 네, 그 재료를 못 구하면 장사를 안 한다. 그런 생각으로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뚝심, 그런 철학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맛있는 요리가 또 탄생하는 맞아요. 게 아닐까 해요. 아, 오늘도 정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 먹방의 자 선생님의 맛있는 진짜 먹방 잘 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기대할게요. 네. 자, 이번에는 저희가 LTA 현장 순서입니다. 좀 바깥으로 나가볼 텐데요. 다음 주부터 제주 해비치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우리 장인정 아나운서가 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불러볼까요? 장인정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네. 저는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이 아트 페스티벌 프리무대가 열리고 있는 야외 공연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음악도 좀 들리는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현장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제주의 여름이 찾아오면 아주아주 기다려지는 축제가 있죠. 바로 한국의 에딘버러라고도 할 수 있는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2019년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은 어떻게 꾸려져 있는지 축제 준비에 힘써주신 관계자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은 도민분들께는 물론 사랑을 많이 받고 있지만 이제는 관광객분들도 정말 많이 찾아오는 만큼 이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을 한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는데요. 처음에는 문화예술 기관인과 또 예술단체가 모이는 교류의 장인데요. 지금은 관광객이 1만 3천 명 정도가 다녀가는 우리나라 최고 문화예술의 축제의 장이 됩니다. 쇼케이스와 프린지 공연, 전통 공연으로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축제도 정말 어김없이 너무 기대가 되는데 네네. 올해는 작년과는 다르게 평소와는 다르게 어떤 게 달라졌고 또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점차 이렇게 확대돼서요. 이게 축제가 아니라 문화예술 엑스포로서 교육 또 전시, 공연예술 그리고 관광까지도 아우르는 문화 엑스포로 자리매김해가는 첫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도 정말 기대가 되고 성황리에 잘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잠시 후 7시에는 아주 특별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뮤지컬 갈라 무대인데요. 뮤지컬 갈라 무대에 직접 참가해주시는 배우분을 모셔봤습니다. 바로 요즘 많은 분들의 아주 뜨거운 사랑을 받고 계신 뮤지컬 배우십니다. 이건명 씨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은 사실 제주도에서 워낙 유명하고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만큼 직접 참가해주시는 분께도 좀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뭐 제주도는 사실 떠나오는 날부터 아니 그 전에 짐 쌀 때부터 아니죠. 비행기 예약할 때부터 설레는 곳이 바로 제주잖아요. 근데 제주라는 이 설레는 곳에 와서 뭐 연극, 뮤지컬, 연주, 무용 모든 그 문화들을 함께 이곳에서 즐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뭐 그건 정말 금상첨화인 것 같아요.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이거 표선도 워낙 유명하고 또 아름다운 곳이니까 그쵸? 더 아름답게 느껴질 것 같은데 이따가 7시부터 공연되는 무대가 너무 궁금한데 간단한 소개와 또 네. 간단한 맛보기도 가능할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맛보기요? 예, 오늘 저녁에 되는 그 이제 시작될 공연은요. 뭐 대한민국 최고의 디바죠. 최정원 씨, 박소연 씨, 그리고 저,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콘까지 해서 뮤지컬 갈라 콘서트를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뭐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저 소리 때문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를 가까이 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뭐 여기까지만. 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이 아름다운 제주와 잘 어울리는 목소리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이따가 뮤대도 잘 마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특별한 무대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잠시 후, 오늘 16일까지는 제주인 페스티벌 프린지 공연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같은 기간에는 푸드존도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다 전달해드리기에는 벅찰 만큼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 축제니까요. 꼭 많이 참가해주셔서 특별한 여름날의 추억을 만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야외 공연장에서 장인장이었습니다. 네, 아, 장인정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제주 해녀 항일 운동의 역사를 되새겨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기억해야 할 역사, 제주 항일 운동, 제주 해녀 항일 운동,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주 해녀 항일 운동이 일어났던 구좌읍, 그리고 우도면 지역 일대의 현장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1월 12일 제87주년 제주 해녀 항일운동 기념대회가 열렸습니다. 해녀들은 물론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한데 모여 추모제를 거행했는데요. 뜨거웠던 당시 해녀 항일 투쟁이 생생하게 재현됐습니다. 암벽 상인들이야! 지네 마음대로 가격을 내려도 우린 어쩔 수 없이 돌아야 하는 지경이구나 지금! 그날처럼 수백여 명의 해녀들이 세화장터로 행진했습니다. 대로영 종달리 어디 그냥 막 할 것 없이 장날이니까 장에 간다고 해서 그냥 전부 온 것이 이제 이리 헌디 뭉쳤잖아. 경은은 이래서 만나면 걸어간 거라 그냥. 긴장감이 가득했던 세화장터. 일제에 항거하는 해녀들의 항쟁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이제는 기념비만 남아있는 그날의 현장. 외장 때 여기서 장사해 놨죠. 오일장, 오일장. 오일장. 옛날 그 우리 어머니네 가는 거 보나네 그 한창 물회질 하는데 일본 사람들로 안에 그냥 그 물건들 싸게 사가보던 그냥 막 싸움 막 뭐 해난 생이라. 싸움 막 도망간 사람도 있고 거기서 막 앞장산 사람은 막 그냥 잡아감도 하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장터는 옮겨가고 그 모습이 달라졌지만 그날의 뜨거움은 항쟁의 현장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각지에서 모여든 수백여 명의 해녀들은 장터 군중들과 함께 집회를 열었습니다. 해녀 대표들은 차례로 연단에 올라 투쟁의 결의를 다졌고 초도 순시를 위해 세화 주재소를 방문한 다쿠치 제주도사와의 담판을 위해 행진했습니다. 걔는 도지서 오는데 이제 막 형제들 누구들 막 그냥 그때 뒤에들 꽉 창 들어오잖아. 들어오면. 이제 그걸 드리려고 들어가지는 들어가질 못하게 그냥 막
내주 차버리. 저 형사들이. 응.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막 우리가 막 한 손에 막 울었어. 왜 이것을 안 맡아주느냐. 이제 이것을 보아서 굿달하거나 좋달하거나 얘기를 해주려고 왜 안 맡아주느냐. 그렇게 해서 그냥 막 울어가니까 그땐 그 도지사가 그거 보안, 이거 보안에 이제 그 통일 거래는 이거 봤지, 일본 놈이나. 저는. 경찰의 해산 명령도 소용없었습니다. 해녀들의 저항에 놀란 도사는 순실을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세화경찰관 주재소 정문 앞에서 해녀들은 다쿠치 도사를 포위했습니다. 경찰이 총칼로 위협했지만 더욱 격렬하게 저항했고 요구조건 수락을 주장했습니다. 한국 사람을 이렇게 세게 먹어도 이렇게 해녀까지 울어서 세게 먹으려고 이제 당신 내가 하지 않느냐. 경하니까 이제 잘해줄 거면 집에 돌아가려나. 돌아서니까 뭐 어디래 얘기하나 뭐나 뭐 그냥 꽉꽉 밀려가지고 뭐 그냥 막 몰아치게 하니까 뭐 어디래 고지 사지도 못해. 이 지서도 그냥 그러니까 일로 이게 막 꽉 차니까 이게 나오려고 해도 못 나오고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이위 올라산 이제 이위 올라가지고 사서 이제 그렇게 말을 했지. 잘해주겠다고 하는데 만세 삼촌 그리고 돌아가잖아. 만세에 만세 이위 올라산. 격렬했던 해녀들의 항쟁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해녀 주동자들과 야학 지도자들에 대한 검거가 시작됐습니다. 하도 독립만세를 과짝 세워가는 뒤에 우리 새또라버님이 질 주무자로 불러놓은 하도 그 도랑가는 순경이 세줄매를 두드려보는 피가 그냥 통설 때까지 직광으로 다 내뿜어래. 그만 대신에 그 독립만세 부르면 어떠냐. 자꾸 독립만세를 불러놓으나 손영영 어머. 검거의 광풍은 바다 건너 우도까지 불어왔습니다. 당시 우도 항일운동의 본거지였던 고 강관순 지사의 생가에는 표지석이 세워져 배를 둘러싸고 경관들을 저지하려 했던 우도 해녀들의 항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순경들이 우도에 밤중에 달려들어서 그 사람들을 다 체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체포해서 아침 일찍 여기로 배를 타서 나가게 되니까 누가 오라고 말을 하지 아니해도 우루 전 해녀들이 몽짝 남아서 이 바다에 다 빠졌습니다. 그 배를 잡으려고 해서 저까지 쫓아가니 발등기인데 그때 발등기에는 올라가지 못하게 순경들이 딱 사가지고 이제 방어를 하고 이제 못 올라가게 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바다에서 빠져서 배를 심는다 해서 가니 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의 우리 어머니는 막 속옷 입고 수건 쓰고 호미 들고 여기서 풍선으로 노를 저어가는데 그 일경들이 저 그 일경들을 헤엄칠 줄 모르니까 배를 엎어버리려고 그 통나무 배를 엎어버리려고 한쪽으로만 막 기울어지게 하니까 일 사람들이 막 장작개비 들고 막 손목을 때리더래 맞습니다. 수백여 명의 해녀들은 세화 경찰 주재소로 달려가 구속자들을 구하려 했습니다. 경찰의 발포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완강히 저항했습니다. 표지석만 남아있는 그날의 현장. 여기 있는 경찰관은 담당을 안 해줬죠. 그냥 그 신호 전화하는 여러 전 시에서 이제 돌려오라네. 지서 지붕의 기관총 된 여러 전은 소화되니 서북경찰관들은 돌아다니면 오늘 그 수단뿐인가 인준가 모르죠. 그러니까 손에 지금 열전 뒤로 가거나 영영 오세간 다 표를 질렀단 말이다. 그러니까 기관총 그러네 그 쏘아가니 쏘면서 헐어지지 않으면 죽인다고 해놓으니까 이제 헐어짐 시작하니까 그게 이제 그 표 지른 사람은 심으면 이제 족치는 판이죠. 격렬한 저항에 일제는 목포의 경찰들까지 파견했고
해녀들은 부상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힘차게 행진합시다. 가장 많이 빼앗겼기에 가장 용감하게 싸웠던 제주 해녀. 제주 해녀 항일운동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네, 맞아요. 정말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역사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제주 해녀 항일운동 이 역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앞서서 우리 그 한수풀 해녀 학교 가서 아까 윤정 리포터가 해녀 체험도 했잖아요. 근데 네. 이 해녀 어르신들 사실 해녀 삼촌들 얘기하면 우리가 뭐 그 강인한 이미지, 굉장히 굳건한 이미지, 이렇게 생활력 강하고 그런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시는데 사실 굉장히 연약한 여자의 몸이기도 맞아요. 했어요. 또 이제 그 한 뭐 어머니이기도 했을 테고 사실 그 연약한 몸으로 이렇게 그 일본 경찰들의 총칼에 맞선다는 거 아무런 뭐 무장도 없이 정말 아까 뭐 수건 하나 머리에 쓰고 나가셨다고 하는 그 인터뷰 내용처럼 그냥 맨몸으로 맞서셨는데 정말 그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고 참 다시 한 번 더 존경의 네.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해녀 항일운동이라든지 독립운동 하면 사실은 남자들의 것처럼 묘사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었던 것 같은데 근래에서는 우리 여성분들도 항일운동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에 동참하고 앞장섰다는 것이 이제 증거로 나오면서 조금 더 우리가 조망해야 될 그런 기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해녀 할머니분들께서 저렇게 고생하시고 평생 살아오셨는데 요새 무리를 하시다가 안 좋은 뉴스 소식을 많이 접하게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제는 무리하지 마시고 쉬엄쉬엄 하세요. 네, 그래요. 아, 이 해녀 항일운동의 역사 저희가 10회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다시 보고 있는데요. 세 번째 시간까지 저희가 함께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4회부터 저희가 7월에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돈의 다양한 문화 소식들 만나보겠습니다. 주말엔 제주 갑부훈과 함께하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티스트가 꾸준히 자신의 작업을 이어오다 보면 어느샌가 모르게 자신을 대표하는 시그니처가 탄생하기 마련인데요. 제주 갑부훈 하면 떠오르는 또 수많은 명곡들이 아직 없나요? 왜 있죠? 난 가끔 그런 생각해. 난 가끔, 고마워요. 동료애가 빛나는 순간이었고요. 네, 오늘 제주 갑부훈이 만날 사람에서는요, 제주 섬 소녀, 춘자. 예, 네, 추자. 죄송합니다. 제주 섬소녀 춘자와 함께 판타지 제주 여정을 떠나는 신승훈 작가 만나볼 테고요. 이어서 돈의 다양한 문화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보시죠. 일상의 평범함에서 특별함을 찾는 방법. 그것은 그저 평범함에 애정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해야지만이 비로소 그 안에 숨은 반짝반짝 빛나는 특별함을 찾을 수 있겠죠. 제주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가치를 찾아 그림에 담는 사람, 신승훈 작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작가의 그림은 마치 알록달록 동화책 같습니다. 제주를 동화로 그려내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판타지 제주 아일랜드의 작가, 저희 신승훈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은 작품 얘기하기 전에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죠. 저 한국화를 전공했고 지금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국내외 하트페어도 돌고 있고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는 작가로서 지금 열정적이게 작업하고 있는 신승훈 작가라고 합니다. 신승훈 작가가 그려낸 판타지 제주, 춘자의 행복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름답게 펼쳐진 제주 자연에서 섬소녀 춘자가 미소 짓고 있네요. 춘자, 일단은 캐릭터 소개부터 한번 해보죠. 춘자는 어떤 캐릭터죠?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게 삼자도잖아요. 거기에 돌, 바람, 여자잖아요. 근데 여자 하면 떠오르는 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생활력도 강하고 친숙한 이미지에 그러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떠올린 게 저희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이름이 춘자예요. 오춘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오자는 뺐지만 춘자는 누구나 친숙한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아 캐릭터에 넣어보자. 아 그럼 더 맞지 않을까. 춘자가 여행을 떠나고 있어요. 여행의 배경은 제주도고. 그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그 제주도의 풍경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주도의 풍경, 좀 판타지하게 제주도를 묘사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요즘 뉴스에서 떠돌고 있는 뭐 쓰레기 문제나 건물이 들어서고 재개발되고 하는 이 제주도의 안타까움이 크더라고요. 난개발네. 네, 그렇죠. 난개발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저는 좀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아예 반대로. 그러면서 관객들이 보므로써 아, 이 급변해가고 각박한 현실 속에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이 작품 안에 화려하게 묘사를 한 거예요, 제가. 네, 그리고 힐링도 되라고. 그림을 보는 이들에게 위안을 주고 싶다는 작가. 그는 한 폭의 그림으로 동심을 지어줍니다. 지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순수한 섬, 소녀, 춘자와 우리가 서로 맞닿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앞으로는 어떤 여정을 떠나실 거죠? 연작 시리즈는 계속 될 것 같아요. 행복의 여정이 끝나면 뭐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는 아직 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거는 뭐 저는 항상 듣는 관점이 많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수렴해서 어떻게 보면 다음 작품의 연작이 될 것 같아요. 계속 나이가 들어서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거를 기대해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의 아름다움을 그리는 제주 청년 작가 신승훈 작가의 행복 여정을 응원합니다. 목판 위로 사각사각 하나의 목판화가 탄생합니다. 단순한 네, 뭐 1도 정도의 목판화가 아니고 다양한 일반인들이 봤으면 이게 목판화야 할 정도로 색상이라든지 기법이 아주 다양해서 흥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조형 언어이자 예술 방식, 목판화. 이번 전시에서 목판화의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나비야, 나비야. 아, 이제 바이브레이션이 넣었네요. 저랑 나비 보러 가지 않을래요? 바람 따라 꽃잎처럼 훨훨 나비 특별전. 분포하고 있는 종이 한 100여 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사라지는 나비, 그 다음에 새롭게 나타나는 나비에 대해서 전시를 했고요. 우리 과거에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나비 등 아주 귀한 나비들을 좀 일부 선보여서 이 인간과 나비, 곤충의 그 밀접한 관계를 알 수 있는 것을 기획했습니다. 다양한 나비들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전시, 다음 달까지 이어집니다. 도착할 테니 심호하세요. 저기 좀 봐, 배가 보여. 배가 오고 있어. 바다 왕국에 누군가 찾아왔나 보네요. 그런데 반가운 손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해저 몬스터입니다. 우스 베이비 샥! 이건 몬스터 짓이 분명해. 몬스터를 공격 수비한다. 더 깊이 내려가면 아기 상어를 구하러 바다 친구들이 갑니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은 모험. 소용돌이 속에 휩싸여 버렸어요. 하지만 이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용감한 바다 친구들. 거기서 내일을 따져. 여길 빨리 지나가는 방법 알려줄까? 그게 뭔데? 따라가면 되지라. 바닷속 친구들의 짜릿한 탐험기의 끝은 해피엔딩일까요? 영화 빅샥 2 해저 이말리입니다. 네, 오늘 가뿐히 많은 사람 신승훈 작가를 만나봤는데 네. 춘자, 네. 어머니에서 영감을 얻은 거네요, 결국에는. 맞아요. 이 순수한 소녀가 바라보는 제주, 그 풍경이 되게 판타틱하면서 아름답지 않았나요? 그러게요. 동화 속 제주도도 정말 아름답지만 제가 학창시절에 미래오빠를 꿈꾸던 그 시절 판화, 목판화 좀 했거든요, 피도 좀 보면서. 정말 추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미대오빠를 꿈꾸셨군요. 네,
다르게. 그랬군요. 네네. 저는 나비전 되게 눈에 띄었는데 이 아이들이 책에서만 보지 않고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가쁜 수고하셨어요. 네. 네. 자, 계속해서 제주 주말 날씨 알아볼까요? 토요일 제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최저기온 17에서 18도, 최고기온은 24에서 25도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 제주는 최저기온 17에서 19도, 최고기온 22에서 25도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며 작년과 비슷한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어제 좀 비바람 많이 불고 오늘 기온도 좀 떨어졌어요. 오늘 좀 선선하기도 하고 저는 아까 잠깐 나가보니까 바람이 좀 제법 쌀쌀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근데 내일부터는 다행히 날씨가 좀 풀린다고 합니다. 네, 기온도 다시 좀 오를 테고 일요일에는 아까 갑분이 말씀하신 네. 대로 초여름 날씨 다시 되찾는다고 하니까 야외 활동하기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집에만 계시기보다는 좀 바깥으로 나가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닌 게 아니라 요즘에 뭐 문화 소식도 많고요. 저희가 아까 LTE 현장에서 봤지만 제주 해비치 페스티벌도 열리고 곳곳에서 다양한 공연들이 참 많은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토양과 토질에 따라 색이 결정되는 알록달록 수국이 만개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너무 집에만 계지 마시고 맞아요. 지금 당장 나가보시도록 하시고요. 이맘때만 즐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아름다운 것들이 제주도에 맞아요. 많습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국이 진짜 그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수국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어떤 색깔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뭐 핑크색 하늘색 펼쳐져 있는 아이보리색이었어요. 어, 제가요? 엄마. 어, 처음 들어보시죠? 이은정 씨한테 좀 밥을 사야겠다. 솜사탕 같은 수국. 그래요. 제가 수국을 참 좋아하는데 요맘때 진짜 너무 이쁜 수국을 꼭 볼 수 있으니까 네. 내년까지 기다리셔야 되니까 많이들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그 먹방 네. 아, 그런 곳들 가서 맛있는 음식 드시면 나와 좋을 것 같아요. 저만 믿으세요. 자, 생방송 제주가 좋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